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 좋게 하루 시작합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이런 화면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코인360 통해 확인해본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 아주 짙게 형성되었습니다. 비트코인 15%, 라이트코인 20% 급등하는 짙은 녹색 펼쳐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시장가치 1659억 달러로 단숨에 약 200억 달러가 늘어났네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50.8%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서 나오는 움직임인데요. 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박스권에서 거래가 되다가 급등세에 나오는 코인들 대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4,781선이고요. 이더리움 15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플도 34센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19%, 이오스 15%, 비트코인 캐시는 2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보면요. 19위의 테조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입니다. 그래프 쭉 내려보시면요. 오늘은 내리는 코인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후오비 토큰 내리고 있고요. 네, 100위권 내에 내리는 종목 한 4개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아침이어서 저도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들도 일제히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OKX가 245%, 나음 바이낸스가 155% 거래량 늘려주고 있는 아침이네요. 업비트는 16위로 올라섰는데요. 153% 거래량 늘려주고 있습니다. 빗썸 국내 시세죠? 자, 국내 시세 역시 빗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엔진코인 소폭 조정받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강세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에어론 같은 경우는 67% 강세 보이고 있고 오디세이 44% 오르는 등 오늘장 분위기 굉장히 좋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이 13%나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은 비트코인발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12% 오르면서 531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 리플, 메탈, 이더리, 위오스, 비트코인 캐시 뒤를 이으면서 분위기 좋게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비트도 마찬가지로 내리는 종목 찾기가 거의 힘든 상황. 굉장히 분위기 좋게 일제히 모든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앵커만이 9%대로 조정받고 있는 아침이네요. 자, 어제 오후에 갑자기 비트코인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추측들 많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최고 17%가량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상승 이유는 무엇인가 추측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를 저희 블록미디어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SEC의 ETF 승인 소식이 만우절 장난입니다 라는 문구를 보지 않은 채 급속도로 퍼졌죠. 경제지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SEC가 비트와이즈와 바네크 ETF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만우절 장난이었던 거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ETF 승인이 됐구나 호재라 여겼고 문제가 좀 확산되니까 해당 매체는 April's Fools 추가하면서 장난 기사임을 고지를 했습니다. 현재 5월로 연기된 상태죠. 그런데 이 만우절 장난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좀 허무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가 시작되고 OTC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승을 이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량의 비트코인이 고래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비트코인 랠리가 하루를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BTC의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황소가 다시 돌아왔는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아주 많이 올랐는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겠죠? 올리브 폰 랜스버그는 BCB 그룹 흘토펌의 대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만 비트코인에 가까운 거래가 알고리즘적으로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크라켄에서 이뤄졌다. 굉장히 큰 고래의 거래였는데 시간당 7천 비트코인씩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대량의 거래 주문이 나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규칙적으로요. 블룸버그는 4월 만우절 장난이다 라고 또 한번 짚었고요. 대량의 거래가 실제로 나왔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요. 장펑자원은 누가 왜 올랐는지 아는가? 네 아무도 모른다. 저도 사실 어제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오른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알겠느냐? 네, 비트코인이지 않냐? 라는 대답을 제가 거꾸로 듣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막스카이저도 비트코인 모멘텀이 황소장으로 강세장으로 돌아섰다 라는 이야기 남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환호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 갈 것이다 라는 예측 내놓고 있습니다. 폼필리아노도 비트코인 is back,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타일러 정스 같은 경우는 루시드 인베스트먼트의 애널리스트인데 비트코인이 5100 타겟을 아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기술적인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코인데스크가 제시한 차트인데요. 거의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15개월 만에 넘었습니다. 이미 2월 중순 50일과 100일 이동평균 위로는 올라왔는데 200일 이동평균 돌파는 자, 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것을 계기로 성사가 됐고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돌파한 것은 작년 1월 13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동평균은 50일, 100일, 200일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하죠. 200일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간주가 되면서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죠. 자, 브라이언 켈리도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비트코인이 멀리 갈 것인가에 아마 단기 타겟은 6,000달러일 것이다. 다시 6,000달러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본 거죠. 6,500에서 6,80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패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막 바닥을 딛고 올라서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을 내렸네요. 그리고 펀드스트랩의 톰 리 역시도 비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러시아가 약 86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크렘린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나왔네요. 최근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가 강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라는 루머가 또 신빙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부자 그리고 몇몇 회사가 이번에는 86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개인이나 회사도 그렇고 네,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추측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가격은 2 밀리언 글쎄요.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200만 달러인데 2019년 말까지
200만 달러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정말 과감한 주장이 나온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만 달러는 조금 큰 것 같지만 어쨌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긍정론을 아주 과격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경제 제재가 있는 동안 러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뭐 베네수엘라 등등 많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관심이 뭐 제재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분야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 적용이 2024년까지 13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통신 부문에서의 선방이 기대되는 뉴스인데요. 리서치 앤 마켓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 연간 77.9%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뭐 통신 분야에서는 5G나 여러 가지 선두하는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술들 속에서 블록체인도 한몫을 해서 현재는 21년까지는 10억 달러 정도 차지하겠지만요. 2018년 아니죠. 블록체인이 2021년까지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만들 것이고 2018년 기준으로 4,660만 달러였는데 한 두 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마켓은 통신뿐만 아니라 크립토 ATM 시장도 연간 36.6%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2024년까지 1억 8,37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1,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오스트리아 경제장관, 뭐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일까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규제할 필요 없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코일텔레그래프 독일판이 보도를 했는데요. 애논 블록체인 서밋의 패널로 참가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유럽에서 탑10 블록체인 회사가 없다는데 놀라야 한다. 우리는 블록체인 규제할 필요 없고 좀 더 장려해줘야 한다. 라는 그런 기조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또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줬네요. 자, 오늘 좋은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 살펴보시면요. 0.21% 오른 4,825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CME 거래소는 마켓워치가 링크가 원래대로 들어가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investing.com으로 옮겨왔습니다. 4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0.21% 내림세 보이면서 4,81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비트코인 4,790선, 5,000선을 어느덧 바라보는 선까지 올라왔고요. 강세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상승세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